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26일 종정 도용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학위 수여식은 학사 79명과 석사 2명, 박사 1명이 송희연 금강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학위를 받았습니다. 송희연 총장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힘은 얼마나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창조적 도전이 바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졸업생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이 가장 빛나는 가치라며 졸업을 축하했습니다.